이성에 대한 회피. 근데 사실 제시? 아니요, 저는 굉장히 빨리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아니 그럼 지혜 씨도 그거. 어, 지현 씨.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쪽 분은 이제 애정을 필요로 하며 약간의 우울감이 느껴진다. 애정이 필요로 하면 그게 김경진 씨 같아요. 아, 김경진 씨 거다. 씨가 저랑 지금 동갑인데 네. 저는 결혼했는데 김경진 씨는 그 연애 경험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예. 이제까지. 그래서 그 이성과 애정에 대한 갈구나 간절함이 얼마나 크실까 싶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우울감이 좀 느껴져요? 네, 지금 여기가 좀 그래 보여요? 어두워요. 피부가 어두워요. 느낌이 좀 어둑어둑하네요. 저도 이렇게 이쪽에 앉으면서 우울감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우울함이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뒷줄이. 네, 여기가 우울함이. 순백이 안 좋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이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회피가 느껴지는 분은 바로. 김지현 씨네요. 김지현 씨. 빨리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김지현 씨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수준에 평행을이셨나봐요. 그러면 남녀 사이에 이거 뭐예요? 까만 거 이거 뭐예요? 이건? 제가 꽃다발을 그려서 저한테 주는 거고 제가 받는 거 그. 아, 꽃다발이에요 이게? 네. 아, 일단 까만 비닐봉지 꽃다발이에요? 어, 꽃다발이네요. 꽃다발이 있어야 됐네. 예, 한번 저 쓰레기봉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 네. 일단 저분은 그림이 어떻길래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 박효승. 애정을 필요로 하면 약간의 우울감이 느껴진다. 아니,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 수긍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효승 씨? 저는 좀 애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지, 그 다음에? 우울감이 약간의 우울감이 느껴진다. 예, 만성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만성 우울증? 네. 오래됐군요.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아이고. 만성 우울감이.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늘 애정이 깊. 10년간. 예.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렇군요. 예. 현재 상황은 박혜진 씨는 뭐 본인 얘기 같다. 김지현 씨는 약간 의외다. 네.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이 정신과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네. 이게 다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우선 김지현 씨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남자의 입을 보면 그게 뭔가 이렇게 다정스러운 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선이 강하게 이렇게 입만 있어요. 약간 음흉해 보이는. 아, 눈빛이 너무 음흉해, 남자가. 의식적으로는 그 남자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겁내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 선에서 손의 모습이라든지 약간 오히려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예. 한편에 그 박기순 씨는 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길들이 이렇게 선이 많이 다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지금 뭔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모든 일에서 쉬고 있으며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것도 그림으로 나오네요.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쪽은 이제 돌봄을 계속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심리적인 피곤함이 있다. 나다 하는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선생님이실 것 같아. 김경진 씨 아닐까? 김경진 씨. 김경진 씨. 아니, 아닌데 저는 아니에요. 위로 받고 있어요. 저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물고기가 저를 위로해 줘요. 그럼요. 예. 독특합니다. 집에 물고기가 위로해 주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누구지? 자, 과연 누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현경 씨? 와, 예상 이외의 결과네요. 자, 돌봄을 계속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피곤하다. 아, 나는. 이혜정 씨네요. 어머! 오, 아니, 야. 색깔 많이 쓰셨네요. 아니, 저는 그날 선생님이 도화지에다가 연필을 주시는데요. 저는 연필이 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흰 거에다 까만색을 칠해야 된다는 게 싫어서 선생님께서 저렇게 예쁜 색을 주셔서 그려보라고. 네. 근데 저는 너무 의외인 게 이혜정 씨는 지금 신혼이고 너무나 좋잖아요, 지금. 근데 위로받고 싶은.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내재되어 있는 이 감정이 그렇다는 게 저도 지금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 본인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근데 또 임신 중이고 그러면 아기 엄마들이 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그렇지. 솔직히. 감상적이 되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일을 해요. 지금 동생이랑 쇼핑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8개월이 됐는데도 오늘도 나가는 시간이 비슷한데 남편은 매니저 차 타고 나가고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런 거에 내심
아, 너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늘 그렇지.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당연히 아 우리 와이프는 잘하겠지 이런 거라. 거가 있나 하는 생각은 제가 가졌지만 늘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게. 지금 그 이현경 씨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현재 위로를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속에 그런 바램, 희망, 욕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혜정 씨는 정말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색연필을 달라고 해서 그린 분은 처음입니다. 나한테 처음으로 접하셨대요. 네, 다 연필을 주면 그냥 연필 갖고 그리지 굳이 색연필을 달라고 하셨던 분은 처음이에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죠. 꽉 차 있고 굉장히 이렇게 표현 욕구 같은 것이 강하신 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이 수학을 거두려고 그러고 표현을 하다 보면은 본인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죠. 좀 지칠 수도 있고. 자, 이쪽 분은요. 고립되어야 자신이 보호된다고 생각함. 고립되어야 한다. 혼자 있어야 돼. 이분은 반면에 안정되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저는 이제 보호받고 싶어 하는. 아주 다른 인간형인 그래요. 것처럼 생각되네요. 예. 난 혼자 있는 게 좋다. 저 윤경진 씨. 한번 볼까요, 그럼요, 바로? 맞아. 자, 그리고 안정되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하네요. 얼추 맞췄어요, 이번에는 또 저희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여기 김경진 씨 본인 그렸네요. 야, 이 작은 화폭에. 그러니까 알겠네요. 네, 헤어스타일이죠. 예. 그림 보시면 집에 보면은요, 대문이 없어요. 길이 연결되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표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하고 친화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사실 속마음 속에는 뭔가 이렇게 혼자서만 있는 혼자만의 세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에 고래가 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본인이 느낄 때는. 그렇군요. 이지혜 씨도 간단하게. 이지혜 씨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시각이 굉장히 재밌죠. 하늘에서 새가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래요. 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자기가 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지혜 씨는 이렇게 하늘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도화지 한 장을 놓고도 세상을 보는 눈이 저렇게 다른 거죠. 네. 또 돌 같은 걸 가지런히 이렇게 놓은 거 보면은 상당히 조금 강박적인. 이때 강박적이라는 뜻은 이제 병이라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자 그림입니다. 사자. 저희가 이제 동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여성분들이 사자를 잘 안 그리거든요. 이니시는 사자도 옆에 보면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번 사자가 굉장히 커요. 커요. 굉장히 크고 아주 뭔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 있죠. 여전사 같은 그 느낌이 있죠. 그 머리 색깔하고 여러 가지. 예. 막 그런 자기 이미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발표를 해드리죠. 오늘은 말이죠. 6위부터 발표합니다. 네. 6위, 5위, 4위, 3위. 1위가 위험인물인 거고요. 7위가 건강인물입니다. 예. 6위만 돼도 대단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6위 좋은 순위입니다. 네. 자, 6위 누굽니까? 자, 비타민 위험한 랭킹 6위. 이혜정 씨, 양호! 감사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저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암만 걱정스러운 일 있어도 자고 나면 되고 먹고 나면 되니까 큰 문제 없어요. 걱정을 해도 먹으면 다 풀리는. 그럼요. 먹고 자고 그리고 씻고 나면 뭐 또 다른 내일 또 있으니까 시작하면 되고 잘못된 건 안 하면 되고. 걱정에 시달리는 이런 건 없군요. 이제 남편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조금 시달려요. 가족 걱정에. 근데 그 시간 말고는 괜찮습니다. 좋은 결과인데요. 결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이혜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박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주 좋으시다. 저희들이 뭐 강박 증상이라든지 어떤 성향도 별로 이렇게 불안한 것도 많지 않고 굉장히 거의 다 결과는 다 정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하실 때 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것을 조금 마음에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5위로 가겠습니다. 5위로 가는 자, 5위. 5위만 돼도 뭐 좋습니다. 좋죠. 5위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5위 누굽니까? 위험한 랭킹 5위. 이지혜 씨. 이지혜 씨.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주의라고 써 있어서. 예, 예. 들어봐야죠, 이제. 주의할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지혜 씨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열심 강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 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 충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너무 많다 보면
제가 지치거나 좀 이렇게 금세 소진